안녕하세요, 진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베이킹 도구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. 더보기란에 자세한 제품명을 남겨 놓을 테니 참고해 주세요. 먼저 베이킹에 없어서는 안 될 전자저울입니다. 작은 오차에도 결과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베이킹의 정확한 계량은 필수예요. 눈금 저울보다는 전자저울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베이킹하다가 재료의 온도를 잘 못 지켜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패 없이 만들려면 조리용 온도계는 하나씩 구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사용하는 온도계는 드레텍 제품인데 설정 온도를 맞추고 그 온도에 도달하면 알람이 울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다음은 핸드믹서인데요. 저렴한 가격치고 출력이 300W로 센 편이에요. 속도는 0에서 5단계, 터보 모드까지 있어서 다양하게 조절 가능하고 또 무게가 가벼워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덜 가는 편이에요. 다음은 믹싱볼입니다. 믹싱볼은 크게 스테인레스와 유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베이킹 영상을 찍는 분이 아니라면 스테인레스를 추천드립니다. 또 체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철사 부분 간격이 촘촘한 것과 큰 것을 하나씩 구비하는 게 좋아요. 입자가 고운 가루류들은 간격이 좁은 채망을 사용하고 아몬드 가루처럼 입자가 굵은 가루는 간격이 큰 채망을 사용하고 있어요.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펜은 2호 높은 원형 펜이에요. 저는 시폰 케이크도 만들고 싶어서 높은 펜을 구매했는데 빵이 부풀면서 열선과 다 타더라고요. 그래서 미니 오븐에는 높은 펜보다 낮은 펜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미니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원형 펜이에요. 들어가는 반죽량이 적어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더 좋을 것 같고 크기는 손바닥 정도인데 생각보다 작지 않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미니 케이크 영상을 요청해 주셨는데 이것도 곧 찍어 볼게요. 다음은 파운드 틀인데요. 파운드 케이크는 높게 부풀기 때문에 열선에 닿을 수 있어 파운드 틀 높이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해요. 2호 정사각 펜인데 브라우니 굽기에 딱 좋은 사이즈고 활용도가 높은 틀이에요. 다음은 2호 타르트 펜인데 타르트 펜을 사실 땐 일체형보다 분리형을 사셔야 식은 후 떼어내기 편리해요. 다음은 구게로프 틀인데 이 틀은 생각보다 반죽량이 많이 들어가서 2호 사이즈 정도의 홀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틀이에요. 작은 사이즈도 만들 수 있는 미니 구게로프 틀도 있는데 이 틀은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. 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메세 제품이 틀도 가볍고 마감 처리가 좋아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다음은 마들렌 틀이에요.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 마들렌이 통통하게 잘 나와요. 미니 오븐에 딱 맞는 사이즈라 잘 사용하고 있어요. 다음은 머핀 틀인데 이것도 깊이감이 있어 생각보다 많은 반죽이 들어가요. 에그타르트, 머핀 등 가장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틀이에요. 마지막으로 소개할 펜은 미니 오븐용 오븐펜입니다. 쿠키나 마카롱을 구울 때 꼭 있어야 하는 제품이고 오븐 규격보다 작은 펜 아래에 받침대로 쓸 수 있어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틀이에요. 거품기와 알뜰 주걱은 베이킹에 꼭 필요한데요. 거품기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
플라스틱보다 스테인리스 재질을 추천드려요. 주걱은 화면에 보이는 초록색 주걱과 비슷한 모양을 구매하시면 됩니다. 엘자 스패출러는 2호 이상의 대형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좋아요. 다음은 아이스크림 스쿱인데 스쿱은 쿠키 팬니이나 데코에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름 5cm짜리를 추천드립니다. 짤주머니는 비닐 짤주머니와 천 짤주머니가 있는데 크림류, 쿠키 반죽, 앙금류는 천 짤주머니를 사용하는 게 좋고 세척하면 다시 쓸 수 있어 실용적이에요. 테프론 시트지는 오븐팬 바닥에 깔아 쿠키나 마카롱을 구울 때 유산지 대신 사용해요. 잘 달라붙지 않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씻어서 다시 쓸 수 있어서 실용적이에요. 쿠키나 케이크는 꼭 식혀야 물기가 생기지 않아 꼭 식힌망은 있어야 해요. 다음은 케이크 돌림판인데요. 아무래도 플라스틱 재질이라 뻑뻑한 감이 있어요. 많은 깍지 중에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소개해드릴게요. 한창 유행이었던 머랭쿠키나 대왕 상투과자를 만들 때 쓰기 좋은 깍지예요. 다음은 마카롱, 필링이나 꽃글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형 깍지예요. 깍지를 사용해야 꽃글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은 꼭 있어야 해요. 육발 별깍지는 아이싱할 때 자주 사용하는 깍지예요.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는 레터링 케이크 만들 때 사용하는 깍지예요.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는 베이킹 도구를 모두 다 보여드렸는데요. 오늘도 제 영상과 함께 해줘서 감사해요.